지난 시간 왕국의 서막을 알리는 사무엘 상에 이어 오늘은 왕국의 성장을 그리고 있는 사무엘 하를 살펴보겠습니다. 제2 왕국기 사무엘 하는 이스라엘 전체가 명실상부하게 통일왕국의 기틀을 마련하는 다윗 왕국의 통치 시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무엘 하의 전체적인 구조는 다윗의 승리와 다윗의 실패라는 두 마디의 큰 줄기 위에서 정치적, 신앙적, 군사적 승리를 거두는 다윗 왕국의 전반부와 밧세바 사건으로 대표되는 개인의 실패를 시작으로 가문에 닥친 재난, 그리고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지는 다윗 왕국의 후반기를 차례로 담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기점으로 사무엘서는 상하가 나뉩니다. 그 중심 인물은 다윗인데 성경은 줄곧 다윗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2 왕국기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다윗의 삶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란 점입니다. 이 점은 그의 삶과 왕국의 기반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다윗의 기도 한 자락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을 때 다윗과 그의 왕국은 승리했고 그 뜻에서 벗어났을 때 재난과 심판이 따라왔습니다. 사무엘상의 전반부는 다윗의 승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사울이 죽고 왕권에 공백이 생기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윗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섣불리 리더를 자처하지 않았고 경솔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때가 차길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경륜과 명분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통해 했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장사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선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사울의 사후 유다 지파에 의해 왕으로 추대된 후에도 다윗은 지파의 수도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머물렀는데 사울을 계승한다고 자처했던 이스보셋이 죽은 후에도 5년 넘게 그 헤브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서두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얼마 전 소천한 유진 피터슨 목사의 경건에 대한 정의가 떠오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들레지도 않고 공기를 더럽히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경건이라고 부릅니다. 사울 왕이 비참하게 전사한 후 사울의 군사령관이자 왕국의 2인자였던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꼭두가시 왕으로 세우고 마하나임으로 수도를 옮겨서 사울 왕국을 계승합니다. 하지만 이 불안한 왕국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첩과 부정한 일을 행한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결국 배반했고 아브넬은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 동시에 마하나임에서도 반역이 일어나 이스보셋이 신하들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다윗을 찾아와서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다윗 왕국은 마치 명예혁명처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롭게 통일을 이룹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으로 등극한 다윗은 그때까지 여부스 사람이 점령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빼앗고 그곳을 다윗성이라 이름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5장까지는 다윗 왕국의 정치적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정치적 승리에 이어지는 사무엘하 6장과 7장 이야기는 다윗 왕국의 신앙적 승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나라의 수도를 옮긴 다윗은 바알브라심에서 오랜 숙적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합니다. 이때도 다윗은 중요한 결정에 앞서 늘 여호와께 묻기를 잊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변의 대적들을 물리칩니다. 우리 그 장면을 성경에서 찾아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5장 25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나라가 안팎으로 견고해지자 다윗은 거의 50년 동안 유다 변경지역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계획을 세웁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기리앗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을 거쳐 오베데돔의 집에 잠시 머문 후에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은 마치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듯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고 노래와 춤으로 영광을 돌리는데 비로소 엘리 시대 이후 헝클어져 있던 나라의 요소들이 제자리를 찾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등 이스라엘의 혼탁했던 질서가 자리를 잡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 다윗을 통해 갱신됩니다. 이것이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과 다윗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이 확인되는 사무엘하 7장 16절을 함께 읽어보시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한 가게, 곧 다윗의 집을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언약에는 다윗 왕가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역사적 메시지뿐만 아니라 다윗의 계보를 통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고 있고 이 언약과 계보를 따라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 언약 이후 성경은 다윗 왕국이 유다에서 시작해 온 이스라엘은 물론 마침내 블레셋, 모압, 욥바와 수리아, 암몬과 아람까지 영토를 확장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들과 싸워 완전한 승리를 거둡니다. 이 기록들은 다윗 왕국의 군사적 승리를 담고 있는데 사무엘하 8장 14절에는 이 승리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의 군사적 승리가 나열되는 이야기 속에 맥락을 조금 벗어난 듯한 다윗과 므비보셋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므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로 요나단의 전사 소식이 전해지던 때에 사고로 다리를 절게 된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0장에는 므비보셋을 선대하고 마치 왕자 중 하나처럼 대하는 다윗의 태도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다윗의 승리가 다윗 자신의 어떠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와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 그를 선대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를 자녀와 같이 입양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다윗과 므비보셋 사이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마치 거울처럼 보여주시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언약을 통해 다윗의 혈통에서 왕권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무엘하 11장 이후부터는 다윗과 그 가문의 실패를 숨김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세바와의 간음과 이를 감추기 위해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몬 일은 다윗 개인의 실패를 넘어 가문의 실패로 그리고 국가적인 전체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이런 일탈 행위는 앞으로 이어지는 잇따른 재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는 개인의 실패, 다윗의 실패를 다루고 있습니다. 11장 1절을 보면 모든 장수들이 전장에 나갈 때 다윗은 홀로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윗의 실패를 기록하는 첫 구절, 11장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것, 이것이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는 전에 없던 모습이었고 마치 다윗의 영적 상태와 앞으로 닥칠 끔찍한 실패의 전조와 같았습니다. 그날 다윗은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충성된 부하 우리아의 처를 범했고 그와 동침한 후 아이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교묘한 계책을 사용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군사령관 요압에게 전령을 보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몹니다. 여러분, 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맨 처음 열 번째 계명,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것을 어기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계명, 간음을 행했습니다. 나가 다윗은 여섯 번째 계명, 살인을 행했습니다. 11장의 기록은 짧게
압축되어 있지만 그 과정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가 임신하고 그 아이가 죽기까지 사실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아무도 모를 것 같았던 이 사건을 선지자 나단을 통해 드러내시고 책임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을 때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오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본 다윗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 그리고 선지자의 꾸지람 앞에 즉각 회개를 합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간구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와 같은 죄를 통회하는 마음은 다윗의 시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간음과 죄에 대한 심판으로 밧세바가 낳은 첫 번째 어린 아들이 죽습니다. 하지만 이 음란한 죄의 흔적과 오염은 다윗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고 그 집안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다윗의 아들 압눈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압적으로 근친상간하고 곧이어 압살롬이 이복형 압눈을 살해하는 가문의 재난이 시작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충격적인 가문의 실패는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대낮에 유린하며 다윗 왕국의 혈통을 거의 끊으려 했던 사건입니다. 다윗 가문의 연이은 재난에서 근친상간과 음란 그리고 죽음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우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압살롬과 함께 다윗을 몰아내고 솔로몬의 모사 역할을 했던 사람, 그리고 대낮에 후궁들과의 동침을 권유했던 그 인물이 밧세바의 할아버지로 추정되는 아이도벨이었다는 점도 밧세바 사건과 이 가문의 재난이 짙은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에는 밧세바가 엘리암의 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23장 34절에는 엘리암의 아버지가 바로 이 아이도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암이 동일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지만 성경 전체에서 엘리암은 딱 이 두 구절에만 나오는 독특한 이름입니다. 흔한 이름이 아니라는 점에서 동일인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같은 인물이라면 밧세바 사건이 다윗 가문 실패에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요압에 의해 진압된 후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지만 나라의 분위기는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군사령관 요압은 이스보셋 앞에 아브넬만큼이나 다윗 앞에 무례해졌고 남북 지파들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런 혼란을 틈타 베냐민 지파 세바라는 사람이 두 번째 반역을 일으켰고 나라는 다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세바의 반역 사건은 요압과 그의 형제 아비새가 중심이 되어 진압되었지만 왕권은 돌이킬 수 없이 점점 더 약해져가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다윗 왕 후반에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기근이 발생했고 급기야 말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 전체에게 임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아 7만 명가량의 백성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재난을 끝으로 사무엘, 사울, 다윗으로 이어지는 사무엘서가 마무리됩니다. 사무엘서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유진 피터슨 목사의 설명이 떠오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유진 피터슨 목사의 통찰은 저에게 앞으로 더 복잡하게 전개될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더 메시지 성경 사무엘서 서론 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도덕 규범을 제시하며 여기에 맞게 살라거나 어떤 교리 체계를 제시하면서 여기에 맞추어 생각하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저 우리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렇게 초대할 뿐입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라.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 살아라. 이것이 인간의 삶이다. 한 인간으로서 성숙해 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성경의 계시를 무언가를 얻어낼 목적으로 혹은 단조로운 삶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일종의 폭력입니다.
그런 태도는 일종의 장식용 영성만 나올 뿐입니다. 하나님을 장식물이나 보강제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이야기는 그런 것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고 읽는 바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우리 이야기가 들어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는 우리 삶의 이야기들을 한데 아우르는 거대한 맥락과 플롯으로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합니다.